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의 신형 모델, 이거는 내연기관 모델이 아닌 전기차 모델인 i5인데요. 고성능 모델인 M60입니다. 우선 주행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전날에 사랑니 발치해가지고 마스크 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i7 시승기 영상 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당연히 기어 변속 방식은 토글식인데 이게 크리스털, 이렇게 조그맣게 고급감 있게 잘 표현해냈죠. 시동 거는 버튼도 마찬가지인데요. 옆에 이런 거 조작하는 것도 다 크리스털인데 여기 검은색 하이그루시 부분은 버튼입니다. 그리고 기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D에서 한 번 더 내리면 B 모드가 되거든요. 이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설명 못 들으신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회생제동 모드가 돼요. 회생제동 모드가 되는데 단계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가능해요. 여기에서 주행 설정 들어가셔서 구동 및 차체 누르면은 변속 모드에서 띠 회생 이게 제동 높음, 저는 높음을 항상 설정을 해둡니다. 여기에 뭐 아이코닉 사운드 같은 것도 다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실 실내 분위기는 i7 보셨던 분들에게는 익숙하실지 몰라도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M60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 이 부분에는 대시보드 카본 패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위는 이건 센서팩인가? 뭐 아무튼 부드러워요. 우레탄 하면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5시리즈의 실내를 봤다면 이번에 풀체인지된 5시리즈, 그러니까 i5도 포함할게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 BMW 하면은 그냥 모던함답게 이렇게 많이 표현은 안 됐었잖아요. 두께도 얇았었고. 근데 이제는 마치 이 앰비언트 라이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거 마치 그 미술관 갔을 때 그 삼각 모양 좀 다이아 패턴으로 이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께도 더 늘어났으니까 이거 야간에 본다면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지실 겁니다. BMW 5시리즈 실내가 상당히 미래지향적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고 더군다나 여기 버튼들이 이제 많이 없어요. 원래 버튼 그런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모던한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비상등 이런 것도 전부 다 터치식으로 해놓았고 복잡하지 않게 뭔가 많이 심플해졌죠 느낌이. 그리고 바람 이거 조절 같은 경우 송풍구 원래 이거 하면은 이제 바람 안 나오게끔 여기 내 방향 이렇게 나오게끔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터치식인데 송풍구 방향 조절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밑에 조그만하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센터 패시아 부분도 원래는 분리 형식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젠 코브드형으로 마치 벤츠 와이드 코피 형상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 커브드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자에 틀어지게끔 센터페이셔 조작하기가 더 편리해졌죠. 이게 굉장히 와이드예요. 커요. 너무 여담으로 뭐 주행 설정이나 등등 뭐 차간거리 조절 전부 다 이어 센터페이셔 안에 넣었어요. 물론 이걸 조작하기 어려우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야 뭐 스마트폰 그런 거 많이 만지잖아요. 근데 이런 점은 있죠. 아무래도 여기 넣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죠 여러모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꽤 이제 크게 나왔죠. 원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전 모델은. 거기에 지금 제가 이피션트 모드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세히 보시면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이것도 다 표기가 됩니다. 뭐 모드별로 바꾸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다 달라져요. 거기에 내비게이션까지 쓰면 이 카카오 그런 거 말고 순정 내비, 이 BMW 자체 그러면 방향 조절까지 다 나오고 뭐 마침 내비게이션 기능 나왔으니까 계기판 역시 AR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강 현실처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내비게이션 썼을 때 여기 부분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 계기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죠.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에 두면은 또 혼자 팔 뿐더러 시선을 운전 쪽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두면은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잠깐. 그리고 모드가 총 다섯 가지 있어요. 잠깐, 퍼스널, 스포츠, 이피션트. 이건 제가 영어 못해서 죄송하고요. 릴렉스, 진정하다. 그런 다음 디지털 모드가 있는데 모드별로도 소리 재밌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릴렉스인데 원래 릴렉스가 진정하다라는 의미인데
밟으면 아무래도 고성능이니까 진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소리는 물론 지금 진정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지 시에도 이게 릴렉스한 소리가 잘 들려요. 뭐 모드별에 따른 주행은 소리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정지 시에는 이게 좀 이제 크게 들리다 갑자기 작아졌어요, 소리가. 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리고 릴렉스 했었으니까 아까 이 위에 선 블라인드까지 가려졌었고 뒤에도 그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모드 다른 걸로 두니까 이 선 블라인드가 개방되고 여기 뒤쪽 역시 개방되었죠. 지금 이 모드 두니까 이건 달리면서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드를 변경하면은 그 모드별에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팅이 색상 자체도 변경이 됩니다. 지금 여 배경 이런 거 보세요. 이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릴렉스 하면 릴렉스 이 배경 분위기답게 이렇게 변경되고, 지금 이 모드 두니까 그 마치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 있잖아요, 그 소리 같은 느낌? 이게 모드가 좀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컴포트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설명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피션트는 말 그대로 에코였었고. 야, 이거 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그러니까 소리 듣는 게 굉장히 재밌었죠. 참고로 이 아이코닉 가상 사운드는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스 짐머가 작곡했다고 하죠. 앞으로 전기차 나온 BMW들 다 이렇게 한스 짐머 분께서 하시는데, 저는 한스 짐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2랑 크라이시스 2 게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했었잖아요. 사실 캐리비안 해적까지 하신 거장의 음악가이기도 하죠. 와우! 아, 이거 진짜 모두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저 같은 젊은 사람에게는 이 음악 지금 듣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서 있을 때도 지금 이게 잘 들리거든요. 뭐 싫으신 분들은 싫으실 수 있지만 퍼스널이 말 그대로 균형 잡힌 설정과 개인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즉 이게 컴포트 모드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그냥 소리 안 그렇게 많이 안 듣고 싶으시면 퍼스널, 이피션트, 아니면 주행 만약 좀 내가 과격하게 할 거다 그럼 스포츠에서 많이 들리겠지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고 되고, 뭐 릴렉스나 아까 제가 방금 썼었던 그 모드는 소리 듣고 싶으시다면요, 앰비언트 라이트의 시각적인 분위기 그럼 그거 쓰시면 되고요. 퍼스널에서는 소리가 이게 아주 미세하게는 들린 것 같은데, 근데 소리가 근데 없으시다고 보면 돼요, 퍼스널은. 그리고 M60 모델이라서 위에 알칸타라 그런 소재가 들어갈 줄 아는데 이게 흔히 보던 안트라사이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스포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원래 M 퍼포먼스나 M 모델도 하면 거의 알칸타라 들어가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라는 거 생각해보면 또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소재 써야 되니까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원래 i5에는 비건 소재가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비건 시트죠. 근데 이건 M60이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메리노가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메리노 하면은 제가 M 모델 레드 색상을 많이 봐왔었는데 이거는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네요. 시트도 그렇고 뭐 여기 가죽 부분 소재 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퍼포먼스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고성능인데 걸맞지 않게끔 고급스러움, 중장년층 분들 좋아하는 그런 점잖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더 강하다고 느껴져요. 일단 i5 M60 가격은요, 이게 1억 3,81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다른 리뷰어분 보면서 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가 가격이 1억 2천 정도 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 정도 하는데 이거 자막으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는 슈퍼카급의 성능이잖아요. 얘도 물론 성능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 밟는 그런 도로가 없는데 고성능이에요, 사실상. 그래도 그리고 또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 그것도 가격이 1억 2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타이칸은 뭐 가격이 더 올라야 고성능 그런 걸 바라볼 수 있잖아요. 사실상 타이칸 1억 2천만 원대는 고성능 모델은 아니니까 그렇고, 굳이
i5M60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만약 BMW 굉장히 좋아한다 하면은 뭐 i5 M60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이만한 실내 분위기 가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예시로 볼보랑 폴스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남들이 뭐 다른 차 추천해 주더라도 저는 볼보 폴스타 뭐 S90이든 나중에 추후에 나오는 뭐 폴스타 4든 뭐 2든 아 2는 나왔고요. 뭐 그렇게 제가 볼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뭐 성능 보고서 결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 이렇게 아름답죠.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이렇게 모드까지 변경하면 다 아름다울 텐데 이건 퍼스널이니까 지금 오디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M60 끝판왕이니까 바우스 웰킨슨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디오 브랜드죠. 그리고 현재 M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륜 조향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너 이렇게 돌 때도 핸들 가볍고 조향 감각이 짧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후륜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데 전륜 쪽에는 에어 서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연히 완전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후륜에만 이게 들어가 있다 해도 주행하면서 그렇게 큰 불편함이나 뭐 이질감 그런 건 없다고 봐요. 뭐 전해져 오는 진동이라든지 그렇게 뭐 많지 않고. 그리고 i5 M60 같은 경우는 이게 완충식에 인터넷상 기준으로는 361km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배터리 용량은 81.3인가 6kW였던가 그 정도 되고 전비는 3.8kg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밟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전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M60이니까 당연히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죠. 엑스드라이브. 근데 이 듀얼 모터도 앞에 그 구동해 주는 거랑 뒤에 구동해 주는 거니까 분산해서 구동해 주니까요. 밟으니까 이게 소리가 잘 들리는데 그 마치 내연기관의 그 왕 그런 소리랄까요? 그게 미세하게는 들리네요. 아무래도 퍼스널에서도 소리는 필요하겠죠.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렇게 균형 잡힌 말 그대로 그거니까 이 사실 소리라는 것도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 컴퓨터 스피커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모드별 따라서 그 소리가 다 제각각 잘 나타냈죠. 이피션트에선 그렇게 잘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스포츠 모드는 좀 더 나가서 그 두고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이게 완충하면 그렇게 300km 중반대까지 될지 몰라도 이게 어떤 분 제가 봤는데 이피션트 모드 쓰고 뭐 냉난방 거 끄고 그러면 뭐 400km까지는 갈 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그 내연기관처럼 연비, 그러니까 전비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전비 그 기준이 나뉘어지니까요. 이제 고속도로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스포츠 모드 두고요. 스포츠 모드를 두니까 사이드 볼스터가 딱 그 자동으로 조여지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두니까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 배경 색상처럼 그냥 아예 빨간색 그냥 다 바뀌었죠.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야 이거 제가 원래 이거 i5 M60은 지난주에도 시승했었지만 그때는 비가 내려서 제가 잠깐밖에 못 빨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엔 이거 확실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 참고로 이거 재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더 나가서 밟아보겠지만 와 진짜 지금 풀 가속 끝까지 밟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가거든요. 가속감이 어마무시한 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M5 컴페티션 따라잡을 수는 없죠. M5 컴페티션 같은 건 내연기관인데다가 제로백 비하면은 차이가 좀 나긴 하니까요. 얘는 제로백 기준으로 3.8초라고 들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괴물급이죠. 3초대 후반이더라도 가상 사운드인데 이게 터널에서는 들릴지가 모르겠네요.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스포츠 모드의 가속 그 소리 느낌은 마치 그 전자 록 있잖아요. 전자 기타 칠 때 그 록 밴드 그 걸맞는 사운드랄까요. 아유 엄청 커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 두면 i40 같은 경우는 그냥 우주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자식 록 기타는 고성능을 이게 강조했죠 많이. 와호 진짜 장난 아닙니다. 뒤로 팍 젖혀지는 게 이게 있다 그러면 멀미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얘는. 물론 이렇게 된다면 주행거리는 엄청 내려가죠. 사실상
제가 회생제동 아무리 높게 해두고 탄다 해도. 그리고 부스트 모드가 있어요. 이거 잠깐 당기면은 한 10초 아닌가? 이 i5 M60 최고 성능을 뿜어낼 수 있는 시간대인데 이건 이따 한번 쓰도록 하죠. 일단은 차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일단은 퍼스널 쏘고 잠시 가속은 접어둡시다. 여기서 한번 그럼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모드 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차가 없는 한에서 방향지시등 살짝만 걸치면은 제네시스처럼 있잖아요. 자동 차선 변경 기능까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가 없으면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타나주면서 이 기능까지는 잘 갖추고 있네요. 뭐 손을 떼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는. 당연히 이거 맹신해서는 안 되죠. 지금 차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없는 한에서 한번 뛰었는데 뭐 손을 떼도 우선적으로는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그 경고까지는 안 한 거 보면 이게 레벨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잘 잡아주긴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절대 맹신해서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들어올지 몰라요. 전방의 미끄럼주의 구간입니다. 보세요, 이렇게까지. 경고등까지 안 오니 그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아야겠죠. 아 그리고 핸들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D컷이에요. D컷인데 이 위에 여기 이거 제가 여태껏 고성능에서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M4 시승회 때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위에 가운데 빨간색이 레드 라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레이싱 할 때 이거 직선 유지해주는 그 있잖아요. 그 고성능 그러니까 제대로 즐겨라 이런 의미 같은데 3포크의 M 패키진 핸들이긴 한데 당연히 M 모델이니까 이 스티치도 M 색상 이게 들어가 있던 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주행해오면서 제가 느낀 점은 당연히 메리노 가죽 시트니까 이게 허리가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에서 말 그대로 사이드 부스터가 조여주니까 코너 돌 때 그런 거 잘 잡아줄 것 같고 아무튼 반자율 주행도 더 진화가 됐나 봐요. 이게 잘 잡아주거든요. 물론 손 이거 터치는 하는 거 잊지 마셔야겠지만 이 차간거리 조절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핸들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센터페시아에서 하는 겁니다. 센터페시아에서 멈, 뭐 중간, 가까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필요할 걱정이 없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면은 그냥 빨간색 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도 보시잖아요. 그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M 색상 이거 비슷하게 했어요. 뭔가 더 강렬해 보이죠 이렇게 어두울 때 보면은. 지금 계속 손을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뭐 경고등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부스트를 쓸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럼 뭐야 세진다. 1.5km 앞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야 이거 엄청 세지긴 하군구나. 부스터를 잠깐 써봤는데 이거 진짜 멀미 엄청나겠는데 이거 정지시 출발하면은 야 M5 부럽지 않은 그런 가속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느껴본 바로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그 방금 부스터를 누르면 좀 더 민감해져요. 가속감이 살짝만 밟았는데도 와 전기차 고성능이 이런 거구나. 제가 고성능을 사실상 시승해본 게 이게 처음일 거예요. 듀얼 모터라면 사실 몇 개는 타봤지만 그건 뭐 고성능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자 과연 i5 M60의 코너링은 어떨지. 이게 X드라이브 4륜이지만 출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또 생각해 본다면요 코너 좀 조심해서 돌긴 해야겠죠. 아직도 손 떨려요. 그 얼마나 강력했는지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아우 야 진짜 사이드 부스터까지 줄여주십시오. 있으니까 아직도 손 떨려요.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그야말로 이거 진짜 제가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사실상 속도에 제가 주의하십시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정도면은. 가자! 맙소사.
어우야 머리가 어지럽다. 야 부스턴 제가 오랜 못 쓰겠어. 저도 이거 겁나니까 지금. 근데 와 속도 기가 막히게 장난 아니네요. 아, 물론 배터리가 좀 많이 닳긴 했죠. 아까 300km 때였었는데 지금 287km 나와 있네요. 제 냉난방 지금 다 끈 상태로 한 거예요 이거. 아까부터 전 끄고 오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고속으로 이렇게 팍 달려나가는데도 품절은 뭐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면야 뭐 이 승차감 두말할 것도 없죠. 메리노 시트까지 있는데 뭐 전해져 오는 충격 이렇게 많지도 않고 뭐 코너링에서도 아까 좀 도는 거 보셨겠지만 사이드 부스터까지 스포츠 모드에서 주어지니까 이게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어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자 이렇게 M60 주행 여기까지 다 했고요. 아무튼 주행 상당히 즐거웠었습니다. 전기차의 고성능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요. 뭐 나머지는요 이제 외관 실내에서 뵐 테니까요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5 M60 앞모습을 바라볼 건데요 일단은 아유 엄청 춥네요. 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기차의 그릴이라 해도 원래라면 세로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니면 막혀져 있어서 거의 없는 걸로 있는데 고성능이잖아요. M3나 M4 보셨겠지만 G-body 모델 가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릴이. 이제 그래서인지 이것도 막혀져 있지만 가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릴이 좀 많이 좀 매끈해졌죠. 이 라인 보면 원래 좀 각졌는데 이 G-body 되면서 좀 매끈해졌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매끈해졌죠. 그리고 고성능 모델이라서 여기 쪽에 M 로고 이거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까지 다 여기 보시면 블랙으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그냥 i5 일반 모델에서는 이게 다르다고 하거든요. 외관 차이가 이 그릴이랑 전부 다 합하니까 뭔가 진짜 고성능하고 그리고 색상까지 자체가 다 블랙이다 보니까 뭔가 더 강렬하고 퍼포먼스가 있어 보이죠. 라이트를 자세히 보면 여기 안에 채널들 몇 개가 막 짜자자자하게 있거든요. 지금 명칭은 모르겠지만 뭐 레이저 라이트만한 그런 고성능 LED 라이트가 들어가겠죠. 라이트가 이제는 좀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이게 이젠 뭔가 그 날카로운 면은 좀 있는데 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야 좀 이런 분위기에 미래지향적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또 강력해요. 뭔가 이제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죠. 라이트 역시 이게 잘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 라이트 들어오는 것도 이게 지금 카메라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LED 하면 원래 그냥 번쩍번쩍 이렇게 하는데 이건 스르륵 좀 이렇게 들어옵니다. 턴 시그널 형은 아닌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실 수 있고요. 비상등을 키면 잠깐 동안 이렇게 비상등 켰다는 거 알려줘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들어오죠. 그런데 뒤는 그냥 똑같이 LED 쫙 그냥 번쩍번쩍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말고는 없네요. 와 블랙 색상에 M60이니까 강력한 앞모습 바라봤다면요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춥네요.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이제 5 시리즈가 풀체인지를 거듭하면서 5m나 되는 전장으로 늘어났죠. 한마디로 완전 준대형보단 대형 세단에 그런 가까운 느낌으로 되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점이 전 5 시리즈 전 모델도 정말 좋았지만 이 앞에 라인은 긴데 이제 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올라가는 라인부터 그 매력이 있죠. 딱 내려오는 라인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백이라 하기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패스트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매력이 있으니까 일단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M 모델이었다면 모를까 완전 이렇게 뾰족한데 얘는 완전한 뾰족한 것보다 그냥 적게 이렇게 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휠 그 많이 봤겠지만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으면서 야 이게 휠 카리스마가 장난 아닌 게 블랙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실버 색상 하나 마치 이게 송곳니를 그 연상케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고성능 휠 뭐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밤송이는 아니어도
뭔가 메탈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강력하고요. 이거 원래 M 차량 하면은 완전 M은 아니니까 골드가 장착될 리는 없고, 이번엔 웬일로 레드 색상 캘리퍼가 들어가 있네요. 전륜 쪽에는 제가 봤을 때 4P 아니면 6P 같은데, 근데 디스크는 이거 그냥 스틸 디스크예요. 뭐 타공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에코 콘택트 6Q, 그 다음 전륜은 245에 40, 20인치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오네요. 근데 후륜은 다르게, 이게 아무래도 원래 후륜 기반이잖아요, BMW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뒤쪽은 275에 35에 20인치는 똑같아요. 20인치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릅니다. 뭐 여긴 원피 그대로 들어가고 똑같이 이것도 스틸 브레이크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 고성능 모델 하면은 이거 소프트 클로징이 당연히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닫는 문이네요. 그리고 문 열다 이거 버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전자식이 아닌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야, 확실히 옆모습이 이제 더 아름다워졌죠. 테일램프까지 이렇게 옆으로 쫙 여기까지 나오니까 저는 5시리즈 이거 다시 보는 것이지만 휠까지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야, 이제 진짜 아빠들의 세단 하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거 진짜 스포츠한 준대형 세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매력 있습니다. 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와, 뒤는 진짜 테일램프가 원래 부분 변경 그 모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두꺼웠던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이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등등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얇아졌어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도 더 좀 날카롭게 공격적인 포인트를 줬죠. 그래서 전 모델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뾰족한 이런 라인, 이 전기차임을 또 강조하니까 G바디라는 것도 알려야 되고, 테일램프 역시 상당히 메리트가 크게 있습니다. 뭐 진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요 멋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진짜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리고 이게 M60 모델이라서 이게 카본은 아니지만 살짝의 스포일러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60 이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일단 i5 일반 모델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퓨저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네요. 앞도 좋지만요 뒷모습도 이거 너무 강렬한데요. 뒷모습 뭐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뭐 실물로 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트렁크 아시겠지만 이거 전동식으로 들어가고요. 발로 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공간 이 정도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골프백 3개 정도는 들어가고 제 가방 싣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밑에 여기 시크릿 공간이 있네요. 여기에도 뭐 담아두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제가 두 말 안 해도 알겠죠? 이 대형 세단인데. 그리고 트렁크 닫을 때 오랜만에 한번 발로 해봐야죠. 제가 발로 해서 보여드린 게 없으니까. 좀 한 2초 정도 이렇게 있어야 부저가 올리고 이렇게 닫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안전을 위해서 그랬나 봐요. 공조기도 이거 터치식으로 있네요, 이제는. 원래 뽀존이었다가 버튼식이었었잖아요, 뒷자리. 근데 이게 터치식으로 바뀌니까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정말 신성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시트가 뒤로 가서 그런데 원래라면 더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파여져 있네요. 이렇게 여기에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쪽 위에 C타입 포트 있고, 근데 C타입 포트가 여기뿐만 아니라 보셨겠지만 여기 두 개 이쪽에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편안하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뭐 그래도 머리 공간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남아 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밑에 여기 부분은요 이게 무선 충전대가 어떻게 보면 듀얼로 보이시겠는데 듀얼이 아니고요. 여기 왼쪽 이게 살짝 보이죠. 여기 있는 부분이 무선 충전대고 이 오른쪽 그냥 살짝 수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컵홀더 두 개 사이즈가 이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컵홀더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이거 표시되어 있는데 C타입 두 개만 있네요. A포트는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수납 공간 여기 전작은 제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고 폭도 적당하고 깊이도 굉장히 적당해요. 그래서 괜찮고
여기 식어잭 이게 있네요. 그리고 도어 부분에는 여기 원래 뚫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안 뚫려서 여기도 뭐 둘 수 있고, 여기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있네요. 이쪽 부분도 수납 나름 괜찮습니다. 이것으로 i5 M60 시승기를 완전히 마치겠는데요. 사실 이거 전주에 촬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기도 했고 만화통까지 있어가지고 도로통제 때문에 제가 뭐 밟지도 못하고 시승 촬영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사실 오늘 이게 시승 예약이 되어 있었다면 전에는 되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고, 그러면 외관 실내만 촬영하려 했는데 이렇게 재촬영 다시 하게 해주신 이충윤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승 촬영 그 제 걸로 그냥 예약 다 잡아놨대요. 촬영 마음껏 하라고 오셨었나봐요. 제가 뭐 보내드려야겠네요 이거. 아무튼 야, 저는 고성능 전기차 이번으로 처음 경험을 했는데요. 전 i5 M60 어떻게 보면 5시리즈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솔직히 지금 사랑니 빼가지고 좀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팀장님께 시승 촬영 다시 잘 잡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독감 그런 것도 많이 조심하시길. 이상 팬미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